이 국가안보수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사실은 여러 건 있고요. 응한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병우 증인이 오늘 불출석 사유를 두 가지를 갖다가 열거를 해서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은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지 본인이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미리부터 이렇게 질의 내용을 갖다가 자신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정시켜가지고 그걸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몇몇 위원들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가리키면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8조는 따라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을 권리와 근거는 될지언정 원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질의 중에 혹 있게 되면은 이법 8조에 따라서 질의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 저 발부와 관련된 의결을 보내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법 11조에 따라서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도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현장으로 가서 국정감사를 할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